오늘은 제가 강서보건소에서 매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참여해봤습니다. 응급처치 교육과정은 일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교육 일정은 강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새 소식에 응급처치 교육을 검색하면 매달 일정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강서보건소 의학과로 전화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최소 교육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가 되면 별도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네요. 응급처치 교육장인 4층 시청각실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생생한 강의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배우겠다고 현장에서 오셔서 저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두와 유두 가운데 딱 만져보세요. 딱딱할 거예요. 딱딱하면서도요, 이 정도 길이 좀 들어가는 걸 만질 수 있어서 좀 엉큼 파진 곳이 만져질 것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손 두 개를 이번에 갈비. 자, 갈비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갈비 따라. 갈비 따라 쭉 가면 만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지. 맞아요. 여기 쏙 들어가죠. 여기는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저보다 손이 조금 굵으니까 손가 두 개, 우리는 세 개, 명치 위로 세 개.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똑같이 아까 그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찾는 거나 지금 이렇게 찾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찾기 더 쉽습니다. 누워있을 때, 아, 여기 어디가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깨우고, 두 번째, 말리고, 세 번째, 누르면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토닥토닥 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바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람 사람이 많은데 굳이 제가 할 필요 없겠죠? 한 번쯤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바로 지목합니다. 앞에 갈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주시고요. 뒤에 마스크 쓰신 분 시선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확히 지목하셔야 돼요. 이것처럼 여기도 딱딱하고 여기도 딱딱해요. 얘를 누르면 오래 못합니다. 얘는 그냥 대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체가 약간 앞으로 오고요. 직각으로 할 거고요. 몸이 세골하고 나가지 않게 할 거예요. 방향은 가로도 세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돼요. 가슴 밑에 이렇게 약간 꼬리고. 자, 그리고 연결하라 해서 세대 커넥터를 A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흘러가는 건 심장이 안 되는 소리죠? 충전 중. 네, 모으고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다시 한번 머리 가게 떨어지면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먼저 누릅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바로 가시죠. 실패재생술을 시작합니다. 패드를 자, 패드 붙여주세요. 그림대로.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자, 이제 코넥트를 뽑겠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 떨어지라고. 나 손 주셔야지. 떨어주세요. 충전 기다릴게요.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 떨어주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떨어지 확인하시고 빨간 들어왔다 치고 눌러주세요. 저는 예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시 배우니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2분 동안 쉬지 않고 가슴을 압박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을 몸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하임리히법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까지 발급해 주신답니다. 강서구 주민이시라면 강서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서구를 리뷰하는 총스데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만나요.